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쉼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게 업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때 그 집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큰 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볼 때도 이 기초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사람이 기초 부분을 가르쳐서 가정교육이다 이렇게 지적들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저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이 유난히 많은 것도 이 기초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 부분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모두가 예스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그 말에는 모두 이론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이 믿음을 우리가 말이나 고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는 생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고백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삶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이나 고백에서 찾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찾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믿음, 이거 죽은 믿음이죠.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그저 그 믿음의 상태가 제자리 걸음하는 상태, 5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죽은 나무는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변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는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변화되지 않는 믿음,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는 믿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쳐서 통틀어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자라야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 다니엘 1장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뜻을 정한 다음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 말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70년 후에, 정확하게 70년 후에 바벨론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나라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세계 무대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메대 파사의 연합국입니다. 나중에는 메대 파사의 연합국이 이 파사 제국이 통일을 합니다. 파사 제국으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메대라는 나라가 파사라는 나라 속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뒤를 이어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두 제국의 시대를 기록을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의 역사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다니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메대 파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메대 파사 제국 시대에도 그 수석 총리 직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일개 소년이 이 대제국, 그것도 두 제국의 수석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과연 거기 현지인들이 이 다니엘을 그대로 두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역사와 하나는 비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철창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항상 충돌하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신 분들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 과일이 이제 결실할 때 그 과일의 단맛이 있고 아주 맛있는 과일은 새들이 먹어 알고 와서 쪼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 새 먹은 그 과일은 배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 구별되게 사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시기와 중상모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더 힘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힘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게 뭐 힘듭니까? 그것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딪힘이 없을 때 그것은 죽은 믿음과 똑같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천히 뛸 때보다 빨리 뛰면은 바람의 저항을 더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뛸 때보다 빠르게 뛰면 뛸수록 바람의 저항을 더 받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면 살수록 우리는 더 힘들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훌륭한 신앙 인격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이 다니엘로부터 고소할 틈이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 다니엘은 상당히 훌륭한 성숙한 인격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메대 파사 시대까지 총리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70여 년 이상, 적어도 70년 정도 이상은 총리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그런 공직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보게 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생활이 세 가지 모습으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충성되었고 그릇 행함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니엘은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선하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부터 시기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부터 뛰어나면서도 그의 신앙 인격이나 인격에는 그릇됨이나 허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그 반대편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볼 때조차 해도 다니엘은 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을 보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권하죠. 내가 혼자 다 하지 말고 사람들을 뽑아라. 중간중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네가 하도록 하라면서 하나의 그 조직의 필요성을 거기서 강조해 줍니다. 그럴 때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재와 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와 덕,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재능이 많아도 덕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항상 잘못된 쪽으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다니엘은 재와 덕이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뛰어났다는 것은 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에게까지 고소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덕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와 덕을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바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같이 다니엘처럼 재와 덕을 겸비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주위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이 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그 덕을 갖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덕이 그 죄를 감싸주지 못할 때 그 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만 가르쳐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덕을 함께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재와 덕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덕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니엘과 같은 온전하고 뛰어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을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기와 중성과 모략, 비난, 정죄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시기, 중상, 모략, 비난, 정죄,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금합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죄인.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불완전합니다. 전부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중상합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시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는 결코 사람들 중에는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것도 맞을 수 있고 내 것도 맞을 수 있고, 내 것도 틀릴 수 있고 내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것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았다면은 미국을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거 배워야 돼.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동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적이라고 하는 이런 흑백 논리,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것 때문에 그 피로 전철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까지 와서도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줘.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금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 중상, 모략, 비난, 정죄할 때는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어떤 착각 속에 빠집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죠?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죄인이다, 나도 불완전하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정죄할 생각이, 판단할 생각이, 시기할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도, 1초 1순간도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순간 의로워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순간 의로워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의로운 순간이 없는데, 바로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그 순간만큼은 자기는 의롭다고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중대한 결과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면 비난 못하죠. 정죄 못합니다. 시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기, 중상, 비방, 정죄 이런 것들을 금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죠. 잘못했다고. 그럴 때 잘못한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무슨 잘 이해하십시오. 잘못한 사람도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세리, 바리새인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던 그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비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를 못하죠. 함부로가 아니라 절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살아가면서도 이런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걸 피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에 대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잔인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같이 생각됩니까? 제일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은요, 겁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잔인하고 난폭해집니까? 자기가 가장 두렵다고 느낄 때 가장 잔인하고 난폭해집니다. 상대적이죠. 이 사람이 심리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요, 도적질을 하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 도적질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이 더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자기는 도적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도적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도적질이 나쁘다고 더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더 도적질이 나쁘다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보다 잘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이유예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비난, 시기, 중상, 판단, 정죄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잘 훈련된 사람은 부족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보아도 비난하나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비난이나 정죄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 나온다면 아직도 나는 성숙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보아도, 그런 사람을 대해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훌륭하고 성숙된 신앙인격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고소하려는 원수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죠. 지금 한쪽에서는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한마디 왕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쪽에서 아무리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하더라도 다니엘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비난, 정죄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러한 것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비난, 정죄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러한 것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린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했다. 똑같은 사람이죠. 누가 낫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왜 참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한테 때립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었던 다니엘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무서운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하고 한번, 다니엘의 원수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 수준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벌써 수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도 않고 받아도 아무런 대응하지도 않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거면 다 아실 거고,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과 정죄를 받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할 것도 없고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쉽게 해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뭐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비판이나 정죄를 당하면 펄펄 뛰죠.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조금만 것만 당하면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못 참아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펄펄 뛰죠. 이게 얼마나 성숙되지 못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이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틈과 허물을 찾지 못했던 그 원수들이 그대로 물러서지 않죠.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물러서지 않죠.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끈질깁니다. 부지런합니다. 대담합니다. 간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시도로 다니엘이 신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그 생활에서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조그만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틈을 못 잡았지만, 이제 그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부터 틈을 잡지 못하면, 허물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고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이 그 종교로부터 틈을, 허물을 찾자, 그런 말. 여기 쓰여진 그 말들, 틈을 얻고자 했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보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도의 그 혈안된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이죠. 자, 본문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6절에 봅니다.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선을 위한 모임도 있지만 세상에는 악을 위한 모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악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을 위해서도 모이지만 사람들이 악을 위해서도 모인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모임도 있지만 범죄하기 위한 모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돼. 당일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래는 서로 친구가 돼.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은 쉽게 하나가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을 대적하는 그 일에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은 쉽게 하나가 되는데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선이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7절 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단이 강교함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이 의논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죠?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인가 하면 4절, 5절, 6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들과 방백들만 모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분명히 거짓말이죠. 수령과 모사와 관원은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들이 왕에게 가서 모든 총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은 분명히 빠져 있었죠. 그런데도 왕에게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사단의 특징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속에서 왜 거짓이 나옵니까? 바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에는 거짓 생각, 거짓말, 거짓 행동이 있습니다. 거짓 생각까지도 거짓의 범주 안에 우리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 생각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거짓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거짓말하죠. 7절에 왕에게 말한 그 말 속에는 생각은 다른데 있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왕을 자기 파사 제국의 신으로 높입니다. 신으로 높입니다. 만약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솔직하게 다리오 왕에게 말했다면 왕이 과연 그들이 계획에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안 찍죠. 왜?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었던 그 다리오 왕인데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을 자기들이 그 국가의 나라의 신으로 완전히 높여버립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리오가 이런 사단의 고등술책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간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무서운 계획임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죠. 이 사람에게 하는 칭찬,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칭찬, 물론 칭찬이 좋습니다. 칭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칭찬은 칭찬이라기보다 이 아부라고 말하는 게죠. 아부. 적당한 칭찬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죠? 적당한 칭찬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주고 적당한 칭찬은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칭찬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도 선자는 시오 적이요, 도 악자는 시오 사라.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게 대해 적이고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선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귀는 예? 칭찬을 좋아하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 듣기를 지나치게 좋아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은 적당한 선에서 주고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일한 것에 대해서 치하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에서 칭찬이 오고 가야지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칭찬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목요 집회 때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호칭이 뭡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러면 that's it. 그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제일 좋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마른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실 우리들의 목자님, 뭐 이러면서 목자님. 벌써 표현이, 그런 표현이 오고 갈 때는 이미 그때는 상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뭐라고 말할까? 5천만 민족이 태양이시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호칭을 부를 때도 그래서 적당하게 부르면 됩니다. 뭐 민족의 영도자이시고. 가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치고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격려해주고 치하해주는 적당한 선에서의 칭찬만 오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다니엘과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갖고 뭐 왕은 우리 국가 신이고 뭐 왕에게 뭐 이거 하니까는 그냥 거기서 넘어가 버립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올라가야죠. 다니엘, 그것도 나이가 많지 않았던 이 포로소년, 포로소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교훈은 많습니다. 포로 출신으로서 바벨론의 출세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신앙,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익, 세상에서 출세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신앙을 택했다고 하는 것. 어린 소년의 시절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는 뜻을 정했죠.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 사이에 걸쳐서 약 적어도 70년 정도는 수석 총리 자리에서 그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포로로 잡혀와서 뜻을 정한 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은 그 뜻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6장이면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넘어올 때 약 70년 동안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뜻을 그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지켰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아니에요. 환경이 그래서요?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뜻만 정하면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린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신앙이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기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선의 역사 그리고 악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은 비난 정죄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난이나 정죄를 받아도 거기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강조해서 다니엘이 삶에서 문제와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그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오죠. 사단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죠. 거짓 생각, 거짓말, 거짓 행동,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으면 어떻게 대답,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우상 숭배가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거짓말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 우상 숭배와 술객과 행음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거짓말보다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가 더 큰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 판단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똑같은 죄로 취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짓 생각이나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 그것도 지나친 칭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만케 하고 바른 판단을 흐린 독과 같은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포로로 잡혀와서 정한 뜻을 자기 일평생 지켰다는 말입니다. 일평생 지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꾸준한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어떤 경우의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지켜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정말 빛과 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옛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다니엘처럼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숙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뜻을 굳게 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니엘을 본받아 뜻을 굳게 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에 의해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